진공 선생,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봐. 어? 진공 선생, 예. 꼼짝 말고 가만히 있어봐봐. 예. 내가 여기 지금 여기 나무 내가 지금 해갖고 저 큰 예. 나무 두 개, 세 개 그거 예. 해가지고 저 갔다가 예. 그 일구에다 갖다 놓은 그 나무 어쨌어요? 그 버렸죠, 선생님. 왜? 나무가요. 정신 나갔구만. 아, 그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버렸어요. 물 떼려고 갖다 놨잖아. 예. 지금 여기 갔다가 지금 일하고 있는 중이잖아. 예. 그걸 왜 버려?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버려지더라고요. 병적인 거 아니에요, 혹시? 아, 했으니 그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. 버리는 것도요. 이것이요. 예. 어? 뭐라? 뭐라? 내가 지금까지 내가 불 때면서 내 지금까지 그때 내가 1년간 모아놓은 빨래 예. 그 나무 예. 딱 다른 사람 할아버지 가져가라면서 예. 그래갖고 그 할아버지 열 번 왔다 갔다 해서 다 갖고 갔죠. 예. 내가 2년간 모아놓은 예. 어? 예. 뭐 주변부터 해서 다 갖고 갔고 예. 내가 요번에 사람들이 오고 하니까 너무 방이 춥다 그래가지고 예. 진짜 내가 귀하게 이렇게 하고 이걸 잘라야 되는데 못 잘라가지고 갖다 놨는데 그걸 달랑 버려? 선생님 필요 없지 않습니까, 나무가? 왜? 야, 지금 나무가, 이 나무 무거운 거 저희가 옮긴다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래, 근데 힘들게 올려놓은 걸 왜 버렸냐고? 아, 그 나무가 퐁실해가지고 그냥. 나무가 왜 퐁실하냐고, 나무가 그걸 얼마나 힘겹게 내가 갖다 올렸는데 요만한 꼬시리게 하나라도 갖다 올려줬어요. 선생님, 이제 그 맨날 그러네요. 이러네! 걸레! 지긋지긋한 걸레만 가지고 말이야! 하고, 그 살림살이 하는 그 나무는 갖다 버리고 버리면 그 무거운 걸 들고 와서 말, 아, 내가 잘라가지고 수금을 쓰도록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은 뭐, 이 대가리에서 안 나와? 선이, 이게 중요하지요. 청소하고요. 아이고, 아이고, 말이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야. 걸레 하루에 20, 30개 씻고, 어? 지금 이틀에 한 끼 먹는데, 내가 오늘은 아주 따뜻하게 입고 싶어서 진공선생 돈을 벌어와 뭐를 해? 어? 그래서 나는 요번에 그래 내가 불을 좀 떼서 방자도 따뜻하게 하고서 내가 명상을 해야겠다 하고서 세상에 나무 갖다 구해다 놓은 거를 나무가 없는 거야. 나무가 없었다니까. 잡으셔요. 그 한두 번 이런 나무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 그 알죠. 내가 그렇게 귀하다고 생각하면 갖다가 버리고 버리는 게 어떤 때는 내가 있잖아요. 막 머리가 있잖아요. 망개져가지고 공으로 다 돌아가 버려요. 나무야 선생님 언제든지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주위에 널려있는 게 나무인데요. 널려있는 게 갖다가 뗄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이 없잖아. 내가 안 갖고 오면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힘겹게 해놓은 걸 금방 또 버렸냐고 이 말이야. 그걸 해필이면 아궁이에다 갖다 버리지. 저기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? 저기 덤불이 많은데 있지 않습니까? 거기 갖다 버려. 사람 들어가지도 못해. 예, 스님이 못 찾도록 하는 거잖아요. 그런 곳을 버리는 거. 못 찾게 하려고 그렇게 버렸어? 예. 이거 스님 참아요. 내가 버리는 게 한두 번 이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? 알긴 하는구나. 아이고, 예. 아이고 내가 진짜 짓듣고 싶어. 참아요, 스님. 앞으로도 종종 보이는 일은 늘 있을 거라요. 아이고 말이야. 아이고 말이야. 여보시오. 예. 앞으로도 종종 거리겠다고? 여보시오. 예. 아이, 아, 가끔씩 필요 없는 거를 꼭 버려. 아이.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꼬잡는 거. 자, 스님 갈 때 이거 우리 주전자나 갖고 가십시오. 그런 말이 나와요. 내가 지금 이거 물 달라 올려야 되는데 왜 가져가겠습니까? 이것까지요. 소개하고 이거 제가 가져갈게. 제일 무거운 거야. 이 목소리 이 사람 말이야. 목소리까지 커져.
예? 그래 버려놓고. 그건 좋으세요. 우리 때문인가요? 뭐 숨지를 패듯이 지 짜고 있어요. 아, 안 되겠습니다. 이렇게. 이거 갖다 이렇게 내가 아쉽죠. 하여튼 오늘 하여튼간 예. 어? 국물도 없어. 그거 나무 버린 대가로 예. 일주일간 단식인 줄 알아요. 알았어요.